City friend Professor Kim.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 친구 김 교수입니다. 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요즘 시애틀에서 가장 핫 플레이스인 아마존 스피어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마존 스피어스의 조성 배경 및 조성 과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 업체 아마존은 미국 시애틀 본사 바로 옆에 새로 지은 혁신적 업무 공간인 더 스피어스를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아마존이 7년간 4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야심작으로서 도심 속 열대우림을 재현하였습니다. 스피어스는 약 30m의 높이에 지름 40m의 거대한 유리돔 3개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620톤의 철강과 5,400톤의 콘크리트, 2,643개의 판유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있습니다. 시애틀 시내에서 보시면요. 시애틀 중심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이었던 가스워크 파크와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글 어스를 통해 아마존 스피어스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요즘에는 이렇게 구글 어스를 통해서 3차원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피어스의 부지의 크기에 대하여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형 부지 내 58m, 약 132m의 크기의 부지에 위치하여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구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세 개 구가 합쳐진 길이가 73.45m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밑에까지 약 40m가 되고 있음을 3D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어스를 설계한 MBBJ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BJ는 미국 패스트 컴퍼니 월간지에서 수여하는 2018년도 모스트 이노베이티브 아키텍처 펌이라고 하는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건축 설계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계한 건축물들은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바로 중국 상하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과거 조개지였던 와이탄 지역에 이 황푸강 바로 앞에 워터프론트를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레바논,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건물을 설계를 하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이버 본사인 그린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다니시다가 네이버 본사 건물들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전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네이버 본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MBBJ에서 설계를 했고요. 또한 일산에 가보시면요, 고향 일산시 킨텍스 건물이 있습니다. 이 킨텍스도 MBBJ에서 설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마존 스피어스의 조성 배경과 조성 과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는 2013년 2월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려 혁신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혁신적이고 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아마존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업무 공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식물로 가득 찬 업무 공간에서 직원들이 보다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실내 공간을 실내 정원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스피어스 프로젝트는 시작이 됩니다. 디자인팀은 처음 업무 공간의 실내 정원 조성을 위해 영국의 큐가든, 밀월키의 미셸 팍 유리온실, 이탈리아 제노바의 라 비오스페라 등 전 세계 둥근 구형 대의 온실에 대해 사례를 조사하였고요.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리돔은 처음 아마존 스피어스를 설계할 때 참고하였던 위스콘신 밀월키에 있는 미셸 팍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이 미셸 팍 유리온실의 특징은 세 개의 구가 연결된 형태고요. 이곳을 설계한 사람은 도널드 L. 그리브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1964년 10월에 완공을 하였고요. 1965년 위스콘신 주민들을 위해 이 시설은 개방이 됩니다. 이곳도 제가 조만간 방문을 하여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이탈리아 제노바 올드포트에 위치한 라 바이오스페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곳은 앞서 보셨던 밀워키에 있는 미셸 파크보다는 규모는 작지만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은 훌륭한 유리 온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영국 왕립식물원인 큐가든이 되겠습니다. 25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식물원이고요. 2003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영국의 대표적인 식물원입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식물들의 종보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였던 MBBJ는 직사각형 건물에서부터 고딕 양식의 아치형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케치를 보여줬으나 결국에는 현재 스피어스의 원형인 동그란 형태의 구 형태의 온실이 최종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둥근 구의 구조체는 구조가 정오각형이 아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길쭉한 오각형이 되겠습니다. 대칭형이고요. 이 길쭉한 형태의 오각형을 이어붙여서 지금과 같은 구를 만들었습니다. 오각형 구조체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구조체가 완성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드디어 스피어스의 구의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건물 외부 구조체와 이 내부를 연결하는 구조체는 각각 다 건물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스피어스는요, 외부의 구 프레임과 내부의 콘크리트 코어가 각각 별도의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이중 구조 형태입니다. 따라서 건물 외부와 내부는 각각의 지지하는 기초가 다르고요. 특히 구의 경우에는요, 외부에서 바닥에는 약 40만 파운드의 링 형태의 빔이 기초를 하여 그 위에 점점 아까 길쭉한 오각형의 구조물이 얹어졌고요. 이 내부에는요, 건물 내부에는 620톤의 철근과 5,400톤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가 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스틸 구조가 드디어 완성이 되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칭 형태의 기다란 오각형 강철 프레임 180개를 모두로 하여 현장에서 조립한 후 완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12월에는요, 구의 전면에 2,643개의 유리판 부착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유리는요, 첫 번째, 에너지 효율이 높았고요. 두 번째, 빛의 투과율이 높은 특수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중 필름이 유리에 부착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5월에는 드디어 스피어스의 호주산 양치류인 시아테아 오스트랄리스가 식재가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스피어스의 가장 큰 식물인 루비가 드디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1969년 캘리포니아주 베를우드 농장에서 처음으로 식재된 루비는 무려 수령이 50년이나 됩니다. 고무나무 종류인 루비는 20개 크기와 수형의 아름다움,
각종의 실내 적응력 등 다양한 이유로 선택이 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는 약 49피트, 폭은 22피트, 무게는 31,000파운드나 나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린 영상은 아마존 뉴스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루비가 농장에서 스피어스까지 운동되는 과정을 타임랩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We were looking at a lot of trees all over the country. When we saw Ruby for the first time, I knew this had to be the one. She was one of the original trees that was planted here back in 1969. Ruby's going to be traveling for several days, going through the desert, and then going through a mountain pass. So the goal is to get Ruby there with as many leaves still on as possible. Three years in the making. I think Ruby will be really happy here. (웃음)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스피어스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입장과 동시에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커다란 녹색의 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4,000평방피트의 벽에 200여 종의 식물, 25,000개 이상의 식물이 식재된 벽면 녹화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벽면 녹화를 완성하는 그 많은 25,000개의 식물들을 현장에서 일일이 심은 것은 아닙니다. 미리 커다란 메쉬 판넬을 준비를 하였고요. 그곳에 조그만한 식물 모종을 식재를 하여서 재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자란 후 현장으로 옮겨온 다음에 2주에 걸쳐서 지금 보시는 식물의 벽은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존 뉴스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벽면 녹화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A living wall is a marriage between technology and horticulture. It's a way of growing plants that are adapted to an epiphytic lifestyle on a vertical surface. That's quite a visual impact when you're walking into the space. We're in an off-site facility that we are using to pre-grow all of the living wall panels that will be installed in the Spheres installation. This is generally the size of the plant material that we're starting with, and it's as easy as stretching the material out and situating the plant there. We do have a really pretty impressive diversity, around 200 different species of plants, and we used about 25,000 individual plants to start. For the living wall, it's a way of really kind of packing in the biodiversity and just the overall photosynthesis that's happening in the space. I mean, it's fantastic. 2018년도 1월에는 지역의 학생들을 초청을 하여 직접 스피어스에 식재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존 뉴스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스피어스가 완성되어가는 전 과정을 타임랩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 스피어스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아마존 스피어스는 아마존 직원들의 창의적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조성한 독색의 공간이었습니다. 스피어스는 직원들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은 새로운 개념의 업무 공간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방문을 하셔서 스피어스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아마존 스피어스 옆에 위치한 무인 마켓 아마존 고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아마존 고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아마존 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구매한 물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던 저의 특이한 체험도 상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도시의 이모저모를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세계 도시 이야기의 도시 친구 김규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ity friend Professor Kim.